아리랑 코리아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민유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식할 음식은요. 바로 순댓국입니다. 뜨끈한 사골 육수에 쫄깃한 순대와 각종 내장을 넣어 끓인 순댓국. 네, 피로 회복과 해장에는 정말 특히 인기 만점인데요. 과연 토론토에는 어떤 순댓국이 있을지 알아볼게요. 오늘의 게스트는요. 와!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에 사는 육종문이라고 합니다. 놀이시어커즈 하는 싱그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순댓국인데 저번에 연호 씨가 정말 특급 추천해 주셔가지고 순댓국이 맛있어요. 해장에는 순댓국! 혹시 나는 순댓국 이럴 때 꼭 먹는다. 바람이 많이 불고 네. 좀 추운 날이면은 네. 항상 좀 이렇게 따뜻한 네. 음식이 많이 땡기는데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식 레스토랑. 저희 와이프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기호 1번 제 앞부터 해볼게요. 딱 봤을 때 국물이 되게 하얗네. 네, 국물이 되게 하얗습니다. 이거는 돈국 같은데? 맛있다. 소뼈를 오랫동안 우려내서 나온 그런 사골 국물에 들어가 있는 요런 비주얼은 그렇게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시금치 된장국 같은데요? 아, 요거는 추어탕 같아요. 그런 깻잎의 그런 향과 이런 것들이 이제 국물이 아주 빨간 게 이거 진짜 얼큰해요. 근데 얼큰하다. 맛있다. 근데 듣기로는 어제 한 잔 하셨다고. 네, 딱 네, 해장하기 좋은. 와, 한 번만 사리미소. 저 지난번에 사리미소 제대로. 뭔가 네. 고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어떤 순대집은 그 정말 당면만 들어가는 게 있는데 요 순대는 조금 더 알찬 그런 좀 느낌이 있네요. 오돌뼈가 되게 좀 신선한 것 같아요. 되게 식감이 좋아요. 네, 그럼 이쯤에서 퀴즈! 네, 다시 이쯤에서 퀴즈! 순대를 어디에 찍어 먹죠? 그 소금에다가 네. 고춧가루 같은 거 소금과 찍으면? 고춧가루. 대한민국 지역에서 간장을 네. 찍어 먹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간장이요? 네, 객관식이고요. 네, 네 문제 내겠습니다. 1번 전라남도, 2번 강원도, 3번 부산, 4번 제주. 전라도. 왜죠? 한식이 유명해서? 네, 그리고 거기 고추장, 간장 많이. 3번 부산. 정답은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요? 네. 근데 어떤 벌칙이 기다릴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거 이제 부산물이랑 네. 그리고 이제 순대랑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식물 채소들 이건 이제 야채와 함께. 야채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예. 쫀득쫀득하네. 아, 쫀득쫀득. 네. 그 뭐가 이제 촘촘한 느낌은 좀 덜해요. 아까 첫 번째 거는 좀 촘촘한 느낌이 있었는데. 기다려봐, 제 노트 좀 가져. 네, 들깨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냥 빨 같아. 술 마시면 들깨 먹으면 안 돼요. 왠지 알아요? 왜요? 아, 제발. 아, 이거 방송에 나가지 않으면. 술이 들깨.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커버. 커버가 얘는 까매요. 짙은 색이고 보면은 딱 이렇게 잘 뭉쳐 있습니다. 간이죠? 요 간과 순대. 소고기 같이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약간 살치살 구워 먹었을 때 그 맛이 살짝 나요. 앞에 두 개랑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촘촘한 느낌이 있는데 그 당면보다는 다른 것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컨디션에서는 셋 다 맛있긴 한데 오늘은 얼큰한 게 땡기네요. 이쯤에서 오늘 드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새 코너로 진행되는 내 촉감을 느껴봐. 제가 느껴드리게 얼굴에 갖다 댑니다. 벌레만 없지. 아, 벌레 싫어하세요? 네, 무서워요. 눈을 감고 코를 막아야 되는데 네, 잠시 코를 막아야 돼요? 이마 무는 거 아니죠? 안 물게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눈 감으시고요. 네, 대망의. 와! 얘 입 벌렸어! 뭘 찔러요! 아! 아! 어, 느낌이 약간 아구 아니야? 아! 어, 어. 이래서 유혹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거 좋네요. 나! 어! 어! 좋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네, 이거는 먹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맛있는. 아! 그거 맞지 마요, 이렇게 하자. 아, 제가. 뭐야 이게? 맛있어요? 어. 딸기다. 오, 맞췄어! 딸기. 일단 딸기 맞추셨으니까 네. 복불복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는 강력한 순대고요. 강력한 순대라는 게 어떤 의미의 강력한 거죠? 예요. 저겁니다. 이거 드신다고? 이거?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선물. 개고기인 것 같은데. 응, 개고기 아니에요. 개고기 할래요?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할게요. 나 이거 진짜 못해요. 애기 덩어리가 되어주세요. 아이돌. 하나, 둘, 셋. 꺄!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 다음 에피소드에 봐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이 방송 오늘까지인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이제 경고 먹지 않을까요, 유튜브에?